이렇게 법안이 4개가 지금 상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국회에서 논의할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관계부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참전 용사들이 굉장히 국가에 기여한 측면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항상 공감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점 고려해서 이제 법안 판단할 때, 법안 검토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오늘 뭐 공청회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마 좀 듣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고려해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네. 제가 기다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국방부에서 네. 여지까지는 56년, 7년 동안은 네. 네. 뭐 군인 보수법이 어떻다, 뭐가 네. 어떻다 네. 그런 그 헛소리들은 난 듣고 싶은 생각이 네. 없어요. 네. 제가 좀 말을 거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32만 5천 명이 네. 애국하고 선진국, 우리도 선진국이죠, 이제. 선진국 대회라고 그러죠. 외국하고 우리하고 그런 비교는 복지국장님이시니까 네. 비교해 보셨어요? 뭐 이번 법안 이번 법안 말고 네. 현재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외국 네. 선진국하고 지금 우리하고의 비교를 해 보셨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상 가지고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품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로서의 그걸 복지를 맡고 계시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국방부에서의 네. 복지를 네. 지금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현역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고 자 현역에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저희가 국방위로 이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자 그래 발의가 됐으면 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네.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 자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네. 바로 이게 공청회가 열려요 오늘 네. 그죠? 네. 열리는데 네. 국방부에서 누구 갈 거예요? 제가 공청회 때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다에서 그 발표자를 해가지고 또 박사분이 발표를 할 겁니다. 누구요? 박문원 박사입니다. 네 박문원 박사. 예. 근데 이 사람 내가 여기서 봤는데 예. 법원 판결만 가지고 또 헛소리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랬다간 내가 용서 안 해 이제 요번에는 자. 법원 판결 네. 알고 계시죠? 네. 전투수당에 대해서 네. 전투수당에 대해서 없는 법에 아니 해외 근무수당으로 줬는데 전투수당 법에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달라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렸냐 전투수당 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줬어요. 그건 우리 회원들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 상식도 없이 자료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아 우리가 90% 못 받으니까 전투수당 내놔 하고 했다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할 일은 32만 5천 명이 국가유공자로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삶과 질이 지금 이렇게 왔으면 예외에 합당한 꼭 이런 걸 떠나서라도 좀 찾아보자 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은 공청회를 했고 많은 법안을 올렸으면은 국방부에서는 이 전투수단 법원 판결 가지고만 하지 말고 자 이건 이렇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법안을 통과시켜서 예우를 해주자 국가유공자를 그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런 답변을 줘야지 통상적인 답변만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국방부 장관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 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상해주자는 취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만 네. 법을 저희 마음대로 작성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야.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럼 국방부에서 가서 총만 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로. 그걸 답변해달라는 얘기야. 만일에 예.
오늘 공청회에 예.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난 장관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 오늘 공청회에서 만일에 우리 뭐 저 옛날 이 저 법원 판결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나는 그때 이제 국방부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서 대모할 거예요. 이것도 옛날 다 비밀문서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 여러 가지 자료가. 이게 국방부 문건이야. 지금 내가 이거 보고 여기 읽어봤어요. 이거 다 오시기 전에. 화가 난 거야. 또 법원 판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통상적인 얘기란 말이야. 네? 내가 그때 오셨을 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장관을 만나자는 거야. 나 혼자 만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고위업체 회장님하고 대한민국 무공수운자 회장님하고 나하고 3개 단체에 가서 좀 면담 좀 해야 되는데 장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야? 국민이 만나자는데? 만약에 법원 판결이 돼서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국방부에서는 그게 그 거친 걸 가지고 인정이 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걸로 끝을 내고 말지. 왜 자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청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거 얘기할 때는 거기에 무슨 뜻이 있든지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아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방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좀 그 조언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고수만 하고 법원에서 증거만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긴 얘기 필요 없어요. 네. 오늘 공청회 가시죠. 네. 가서 만일에 뭐 법원 판결이 어떻고 해외 참전수당이 어떻고 해외 참전수당 다 뒀다 어떻고 그런 얘기만 내 귀에 들리면은 나 바로 내가 우리 조직 수집해가지고 국방부 쳐들어갈 거예요. 요번 죽기살기로 할 거야. 코로나고 나발이고. 무조건 가야 돼. 아, 당연히 가야 돼. 당연히 가야 돼. 회장님, 제가 저번에도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야. 보상을,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공청회에서도 다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그 진술인들도 발표를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공직자로서 그거 있는 그걸 뭐 거짓 뭐 숨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걸 50년 동안 했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지금은 계속 예. 법안이 전투 수당을 달래는 게 아니야.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보상을 해달라는 거라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해줘요. 왜 안 해줘? 자, 이 서른 의원께서 이게 저거 한 게 여기까지는 전투 수당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구급대가 다 됐으니까 국가유공자로서의 품격을 높여달라 그래서 이거를 좀 품격 높게 보상금이라도 해주자. 특별 보상금이라도 그 법이라고 오늘 공청회 하는 게 에? 그 공청회란 말이에요. 그 공청회이기 때문에 자 지금 와서 좋다 이거야. 법은 이런데 그렇지. 법은 이런데 아 지금 이제 선진국 대한민국의 32만 명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고 하니까 우리 이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게 타당하다. 국방부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걸 왜 못해 국방부에서. 아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여한 측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번영한 측면 그것들 저희 잘 알고 있고 그래 그건 여태까지 했다고 타당하다고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을 처음부터 제가 딱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제가 아까 법안 갖고 자꾸 뭐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그러면 왜 그걸 안 줬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법안 얘기할 수밖에 맞아. 없는 거고 아니 인정해 그런 거죠. 야, 그래 근데 따지는 게 아니야 따지는 게 아니라 절대 하지 말자고 하시니까 저는 참 자 오늘 얘기는 옛날 거 가지고 법안이 이렇다 그럼 법이 이렇다 멋있는데. 하면 또 안 된다고 또 통상적인 얘기가 된다고 그런 거 접어두고 좋다 이거 따질 건 따지라 얘기야. 이러한데 지금 현 우리가 선진국 대회를 들어서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아 이분들한테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이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국방부에서 그렇지. 그러면 국회의원분들도 지금 저걸 의의를 못 걸어 218명이 여기 동의서를 우리 다 받았어요. 국회의원 지금 현역
218명이 비례대표 빼고 당직자 빼고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은 못했기 때문에 250명 다 받으면 다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만 빼고 하니까 218명이야. 그걸 내가 청와대도 보냈고 국방 보냈죠? 장관한테. 몰라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봐봐. 이래니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청와대에서 공문이 왔어. 에? 당신도 공문도 보냈는데 안 왔단 말이야. 어떤 내용? 국회의원들이 218명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보상해주자 하는 거를 동의 안 되는 거를 다 서명했다고 가짜가. 그걸 내가 국방부 장관한테 보냈다고. 미안합니다. 내가 저 아침서부터 이렇게. 근데 화가 나잖아. 자꾸만 네. 법 가지고 따지면 네. 나는 안 했. 그건 안 된다고. 다른 회장님, 다른 뭐 기재부나 이런 부처들은 뭐 어쨌든 국가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으나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당연히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예,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기재부에서 까지만 반대하는데 법안 통과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저희가 같이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 방안들을 찾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통상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 좀 하는데 예, 예, 그건 똑같은 얘기고 예, 예. 국회의원분들하고도 항상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 70년도 1월 달부터 7,800달러 준다는 근거가 나왔어요. 그 기사도 나왔고. 예? 또, 미 국회에서 무슨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 아, 우리 미군보다 한국군을 좀 같이 맞춰서 저희 너무 많이 준다, 돈을. 그런 성문까지 나왔어요. 예. 아시죠? 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돈 갖다가 좋다 이거야. 고속도로 깔고, 경제 개발하고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자 다른 나라 태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 당시에 270불 280불씩 줬는데 우리는 54불 줬어 병장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그 돈 환산해서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라가 먹고 살만 하니까 에? 우리 예. 죽기 전에 명예 좀 회복시켜주고 누구지? 우리 두 부부가 34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 예. 지금 최저 생계비가 얼만데 이 최저 생계비가 국가에서 보장하는 게 얼만데 최소한 그 수준은 맞춰주면 우리는 행복하게 5년을 살든 10년을 살다가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국방부가 이 요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협조를 계속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전투 수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국방부가 관련이 그 해가지고 대응이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처 부분입니다. 아, 그렇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참작하시라는 얘기지 여기서 달래는 건 아니야. 예, 그렇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은 이 정도로 우리가 열악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늘 공천회에 가서 아 법은 이렇습니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실상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50몇 년 동안 파악해 보니까 이제 이 선배, 참전용사들한테 이런 걸 떠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보상해 주는 건 대찬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요? 말만 해도 없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전투성을 주었다 안 줬다는 가지고 너무 많은 그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업무에도 엄청 지장이 초래되잖아요. 전화하고 민원이 생기고 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끌고 가면은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낭비. 그래서 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특별히 그 공적을 인해서 보상을 주면 보상하고, 이렇게 매듭을 짓자는 차원이지, 이 뭐 국방부를 압박해서 뭐라 그랬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거 좀 이해를 하시고, 오늘 공청회 뭐 저도 청원을 해서 의견을 낼 겁니다만은, 저도 분명히 이제 그 큰 뜻에 틀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게 발전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하여간 오늘 그 공청회 가시면 발표하는 내용들에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와서 한번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걸러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까지 전투 근무 수단 가지고 뭐 이거 좋니 안 좋는지 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너무 사실은 소모적인 막 그런 막 그 논쟁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듭을 지어야지 된다라는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야 전투 근무 수당 안 줬으니까 지금 다시 그거 계산해서 주자 막 이렇게 하면 또 끝없는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거 논쟁을 막 계속하지 말고 어쨌든 전투 근무 수당을 떠나서 그렇지. 우리가 니치가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뭐 경제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차관도 받고 뭐 저기 우리 저기 군 현대화도 진행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하고 보상 참전 명예 수당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그걸 주는 걸로 하고 이걸 해결하자라는 취지에 사실 공감을 합니다. 어제 선임종 의원실에도 다녀왔는데 뭐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공감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만 그때 뭐 전투근무 수당을 줬냐 안 줬냐 뭐 그걸 조사를 하고 또 뭐 그걸 안 줬으니까 지금 다시 그걸 계산해서 주자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래 그래 그거 안 돼. 내가 안 오네 그거는 네. 지금 말씀이 적극적으로 그 성일종 의원께서도 그 얘기 하신 거 똑같아. 그것만 해주시면 돼. 뭐 딴 거 없어요. 지금 뭐 아, 진짜 좋은 말 하셨어. 지금 와서 따지고 법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럼 우리 죽어도 못 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우리에 대해서 명예, 권리, 작은 권리지만 그걸 해서 뭐 우리 명예롭게 눈을 감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아, 이미 다 갔다 오셨고 이미 그런 답은 오셨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뭐 대찬성이고 제가 업어드릴게요. 아 정말이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도 뭔가 명맥을 유지해서 우리의 그 위상을 높여주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두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 잘하셨어. 참전 수당이 예국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다. 그걸 좀 제대로 격을 맞춰주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오늘은 좀 잘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다뤄주시면은 좋겠어요.